같은데. 하하, 한승질 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노르무이센이 300이 낚시하기 위해서 계곡을 찾았는데요. 물이 비가 온 관계로 조금 물은 불었네요. 지금 여기에서 오늘은 300이를 잡아서 내일 매운탕을 해 먹는 것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00이가 얼마만큼 많이 잡힐지 기대해 주십시오. 낚싯대는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뭐 그냥 아무게나 해도 됩니다. 미끼는 지름이고요. 그리고 요 저 뽕돌은 약간 좀 무겁게 뭐 찌 맞추고 그게 없기 때문에 이 끝보기 낚시입니다. 저기 보면은 끝에 케미가 이렇게 보이죠. 케미, 이 케미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고 하는 낚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낚시를 하게 된답니다. 자,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피리미가 있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산내기는 아직까지 나올 시간이 안 됐고요. 깜깜해야 산내기는 길을 한답니다. 지금 피리미들이 막 달라들어서 지렁이를 금방 따먹네요. 그래도 한번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어두워졌는데요. 지렁이를 끼어서 다시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죠. 요를 잘라가지고 쓰는 게 유리하랍니다. 계곡 낚시는 붕어 낚시면 낚시멜로 너절너절하게 끼우면은 입질 받기가 좀 어려워요. 딱 낚시 바늘에 맞게 낚시 바늘 딱 삼킬 수 있게 그냥 이렇게 끼우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끼웠습니다. 낚시가 좋은 게 아무 뭐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아무데나 편안하게 이렇게 그냥 받침대도 필요 없고요. 모래 이렇게 편안한 데 놓고 약간 릴낚시 하듯이 끝만 약간 휘 정도로 평평하게 당겨 놓으시면은
저 끝에서 이제 입질 하는 게 보이겠죠. 그러면 그 순간을 잘 포착해서 캐스팅 해갖고 잡는 게 이 뚝보기 산맥이 낚시랍니다. 먹다. 크다, 피르미인데. 자, 피르미가 한 마리 왔는데요. 피르미가 크네요. 피리미 같은데? 피리미. 자. 또 피레미가 한 마리, 지금 아직 산맥이는 안 나오고 계속 지금 피레미만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아까 거랑 비슷하다. 아까보다 큰데요. 자, 계속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피레미. 피레미야? 아, 여기는 피레미만 이렇게 나오네요. 오늘은 계속 그게? 이렇게 피레미만 이렇게 나오네요. 사이즈도 비슷해. 내기가 얼굴을 안 보여주네. 자, 몇 마리나 되나? 네 마리다. 아, 크다, 크다. 피레미도 색깔이 틀린 게 있네. 엄청 크네. 등이 새까만 건 뭐야? 이제 올라온 거는 색깔이, 얘들이 보호색을 띠잖아. 여기서 봐도 알겠어. 꽃 피르미인가, 꽃 피르미. 지금까지, 계곡에서 낚시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깔짝내기가 전혀 입질을 안 보이네요. 피르미만 잔뜩 올라오고, 이 다리 보니까는 보름, 내일이 보름인데요. 다리 밝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리 밝아서 이 메기는 아예 산메기는 아예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이 피레미만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 피레미는 방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피레미가 아주 큼직한 게 자, 방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가라.
어우 이봐라. 어우 물. 어. 우와. 와 이봐라 여기 보여? 물살에 힘이 엄청 좋다. 이야. 신난다 신난다 하고 가네. 아이고 살았다. 어, 물살을 파네. 자. 오늘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즐겨봤는데요. 오늘은 아쉽게 여러분들에게 300일을 보여드리지 못했네요. 다음 기회에 또 한번 300일 낚시를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곡 낚시를 지금 마치고 막 올라와서 차에 시동을 걸고 라이트를 켠과 동시에 앞에 이 녀석이 웅크리고 앉은 걸 발견을 했네요. 이야,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물론 장안을 신고 왔지만요. 이야, 이 여름에 특히 계곡 옆에는 이런 녀석들이 많이 있답니다. 피서나 이런 거 오실 때 밤에 꼭 랜턴하고 장안은 필수적으로 신고 다니셔야 된다는 거 지금 저희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네요. 이야, 이 녀석 보십시오. 건드니까 보십시오. 공격하는 거 보십시오. 와, 이거 보십시오. 이야, 아주 성격이 아주 포악한데요. 이야, 대단하네요. 환승질 하는데요. 야. 그럼 반길 진짜 조심해야 돼. 휴가 와가지고 밤에 이런 아스팔트에 쓰레빠 샌들 신고 다니면 큰일 납니다. 이 도로에 보십시오. 이리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이거 지나가다 밟아버리면은 그냥 큰일 나죠. 이야. 아니야. 가라. 잘 가라. 자, 저희들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가해로 나가네요. 자, 잘 가라.